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땅에는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현상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의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절부터 내용을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한 환경은 그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인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보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은 4절부터 5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분명히 시인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의인은 항상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악인이 잘되고 더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삶은 교만과 강포로 점철되어 있고 입에는 포악한 말이 가득하지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는커녕 평안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신앙적인 회의에 빠진 것은 결국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에게 주는 은혜와 복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은 단순히 현실적인 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형통과 번영을 누리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인이 이런 고민의 끝에 결론을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분명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되고 득세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압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앞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께 그 문제마저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